말 실수 줄이는 방법 열 가지. 1.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말 가운데 가장 낮은 하수다. 2.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누구나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 말은 뇌관이다. 건드리면 폭발한다. 3. 남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자. 3살 먹은 아이부터 80살 먹은 노인까지 남과 비교하면 정말 기분이 나쁘다. 4.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라.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두고두고 두고 원망만 들을 뿐이다. 5.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라.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상대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마라. 6. 폭탄선언은 제발 참아라.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사표를 내야지. 등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 7. 유머 있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든 심각할 필요는 없다. 8. 분명한 말은 오해를 남기지 않는다. 확실한 예수와 확실한 노는 연습해야 잘할수 있다. 9. 비비꼬는 꽈배기 말은 하지 마라. 마음이 꼬여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 10.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말도 있다. 말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한다.